안녕하세요. 여식스TV 박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성원입니다. 오늘 리얼 리뷰는 막스맨에서 출시한 IX AR9입니다. 실총도 요즘 PCC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드디어 에어소프트건도 글록 매거진을 사용하는 AR이 나왔네요. 기존에 출시됐던 제품들이 있긴 한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인지 크게 인기는 없었어. 기존에 VFC 글록을 쓰던 사람들은 기존 매거진을 쓸 수도 있고 슈팅매치에 PCC로 쓸 수도 있고 이게 컴팩트해서 게임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실총에도 있는 모델이에요. 각인은 없지만 윌슨 컴뱃에서 나온 AR9G라는 모델의 디자인이에요. 물론 레일 디자인은 다르지만 CNC 가공이 되었고 이게 리시버도 자세히 보면 CNC로 가공이 됐더라고. 오, 이 가격에 CNC 가공을? 이 제품이 완전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CNC로 가공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돼. 그리고 파파고 함수에서 이 제품을 베이스로 각인을 추가를 하고 오리지널 파츠를 부착을 해서 윌슨 컴뱃 AR9을 재현을 했는데 아유, 리시버 재현도가 좋다고 그러더라고. 각인이 있으니까 제품이 확 사네요. 일단 한번 뜯어보시죠. 아, 이거 그립이랑 스톡은 좀 바꾸고 싶은데 맵풀 오리지널 그립도 끼울 수 있어요? 뭐 스톡은 당연하지만 오리지널 부품도 장착이 되고 하지만 그립은 이 삽입부 폭이 조금 넓어서 맵풀 오리는 장착이 안 되더라고. 다만 레플리카 제품은 좀 힘을 줘서 집어넣으면 장착이 돼. 아, 이게 킹함스에서 나온 TWS보다 매거진 각도가 좀 더 서 있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실총이랑 각도가 동일한 것 같아. 이 총이 글록 탄창을 쓰는데 이 가스루트 각도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글록의 그립 각도를 따라서 좀 많이 기울어져야 되지만 이 총은 볼트캐리 안쪽이 가스루트 쪽을 따라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. 아, 그래서 매거진 각도가 조금 더 서 있을 수 있구나. 확실히 매거진 각도가 약간 더 서 있어서 그런지 균형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볼트캐리어는 작동성을 위해서인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해머 코킹하는 것과 볼트캐치 부분은 스틸 부품으로 보강이 되어 있어. 해머 그룹은 VFC 제품 같네요. 이 기본적인 해머 그룹은 VFC 제품이 맞아. 물론 밸브 노크 쪽은 글록 탄창에 맞게 새로 제작이 되었지만 어쩐지 트리거 감도가 VFC랑 비슷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제품 마감이나 부품의 구조 등은 사실상 VFC에서 제작을 한 거라고 봐야겠지. 그러면 막스맨도 VFC예요? 이 막스맨은 VFC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VFC에서 부품을 공급받지만 사실상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고. 이게 VFC랑 다르게 가이드 호법이 아니라 호법 조절을 레일 위에서 바로 조절하더라고요. 이 VFC 가이드 호법이 구조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집탄이 좋지 못했는데 이 제품은 위에서 직접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 부품을 간소화하면서 호법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 것 같아. 이게 엘렌치로 조절해보니까 클릭감까지 있더라고요. 클릭감이 없으면 조절할 때 감으로 돌려야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사용 중에 혹시나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게 호법도 제법 균일하게 걸리는 것 같아서 집탄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. 집탄은 10mm에서 40mm로 박스를 뜯자마자 아주 준수한 집탄을 보여줬습니다. 이 정도면 커스텀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겠네요. 핸드건 매거진은 반동도 조금 약하고 87발 카운트에 정상 작동은 50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롱 매거진은 반동도 준수했고 총 120발 카운트에 정상 작동은 80발 정도입니다. 글록 롱 매거진이 냉각에 더 취약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
오, 예상대로 집탄이 아주 좋더라고요. 이게 엠파스도 없고 호폭 구조도 안정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러면 VFC 순정 호폭 고무도 꽤 쓸만하다는 얘기겠네요. 내가 지금 호폭 고무를 설계 중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회사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어. 그런데 이 VFC 제품도 호폭 고무만 놓고 보면 설계가 굉장히 잘된 제품이야. 그러면 결국 호법을 조절해주는 구조가 문제였다는 거네요. 그리고 총을 쏘다보니까 하부에 핀들이 슬금슬금 빠져나오더라고요. 이 핀은 VFC AR 제품하고 동일하고 이 핀에 있는 홈에 스프링 장력으로 눌러서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는 똑같아. 하지만 이 총이 글록 탄창을 사용하다 보니 해머 스프링이 약해서인지 이 핀을 잡아주지 못하고 이탈이 되는 것 같아. 이 부분은 홈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가공을 해주거나 순간 접착제를 소량 도포해서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. 아, 이 해머 스프링이 약해서 트리거 압력이 좀 부드러운 편이었구나. 이 해머 스프링이 강하면 블로우백 시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가스 분출량이 많아져서 관행각이 심해지면 또 제대로 정상작동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. 사용해보니까 비비립이 엄청 긁히고 볼트 캐치가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. 볼트 캐치를 올려주는 부분이 조금 날카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탄창 삽입구의 유격 때문에 탄창을 넣을 때 이 날카로운 부분에 걸리는 것 같아. 이 부분은 아주 살짝 경사지게 갈아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. 그리고 이 삽탄구의 유격 때문에 탄창을 삽탄할 때 볼트 캐치가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리시버 내벽에 테이프를 붙여서 유격을 줄여주면 해결이 돼. 아, 저는 이 정도 성능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독자적인 호법 구조 때문에 다른 레일로 바꾸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이 호법 조절 부품을 제거를 하면 VFC 가이드 호법이 장착이 되기도 하고 다른 레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굳이 집탄을 포기 하면서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 싶어. 뭐 기다리면 오리지널 디자인의 레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.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? 확실히 킹암즈의 TWS보다 반동도 좋고 박스 뜯자마자 바로 매치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레일을 교체하려면 약간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C그레이드 PCC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더라고요. 총이 가볍고 짧아서 게임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. 일단 VFC 글록 유저들은 매거진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핸드건은 글록, 뭐 라이플은 AR 라인 이렇게 사용하면 재미있는 로드아웃을 꾸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긴 한데 글록 기본 탄창을 사용을 하면 속사시 반동이 좀 약해지는 편이야. 확실히 롱 매거진을 쓸 때보다는 약해지긴 하는데 그것도 퍼프디노를 넣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되긴 하더라고요. 전반적으로 VFC에서 나온 AR만큼은 아니지만 완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실총에서도 인기가 많은 PCC 제품 중에 신제품인 맥스맨 IX-AR9을 살펴보았습니다. 외관도 훌륭하고 기대 이상의 집탄에 작동도 훌륭하지만 핀이 잘 빠지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. 이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 아쉽긴 하네요. 이 총은 해외에서 $380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작고 가벼운 라이플이나 매치용 PCC를 찾으시는 분에게 괜찮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. 장소라였습니다. 우리 이제 목요일날 PCC 참가가 가능하니까 이걸로 PCC 하나 세팅해볼까? 형 MPX 있잖아. 세팅해볼래?